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우선 10만 가구가 들어설 지역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7만 가구가 새로 생기고 또 부산과 광주에도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신규 택지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은 127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4배가 넘는 규모로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건데 그 가운데 가장 넓어 일산 신도시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신도시 내 남북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지하철 등과 연결해 여의도까지 20분, 강남역까지 45분이 걸리는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비수도권엔 부산 강서구 대저에 1만 8천 가구, 광주 광산구 산정에 1만 3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23년에 사전 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워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20일 만에 첫 택지를 발표하면서 실체가 없는 정책이란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에 다시 강력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피력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광명 시흥 지역은 2010년 보금자리 지구 지정 당시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어서 주민 설득이 변수입니다. 정부에서 공영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들썩이는 집값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급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자극할 것이니 한꺼번에 개발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분산이 되고.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는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